히든싱어 참가했었잖아요. 네, 제가 네. 히든싱어 4에 김진호 씨 편에 참가자로 네. 함께 했었고 몇 라운드까지 갔었죠? 제가 3라운드까지 갔었어요. 오. 진호가 그때 일찍 광탈했잖아요. 네, 김진호 씨 탄하겠죠. 네, 네. 우리 저 들어볼까요, 우리? 예, 네, 우리 SG워너비의 김진호 씨를 아주 네. 공포에 떨게 했던 배두훈 씨니까 한번 KWS 씨 노래 중에 한 곡을 오.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노래들이 좀 이렇게 네, 저희는 여러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가슴이 뛴다. 아 가슴이 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된 꿈인 걸까? 정말 너만이 너만이 전부인 나. 너를 보고 또 안아도 벅차는 나. 말할 때마다 너무 설레서 지운 척 어떤 그 말. 너를 사랑해. 와우. 감사합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다들 잘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게. 네, 아니, 노래가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팬텀 싱어의 시즌 2 우승팀 포레스텔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림 씨가 B씨의 열혈 팬이었다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댄스 가수의 막 꿈을 중학교 때 만들어 주었던 그런 선배님이셔서 혹시 가능합니까? 살짝 오. 아. 네. 여기 무대 중앙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네. 어떠십니까? 아니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요. 아, 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오도방정을 또 그때 권정무 씨가 됐어. 아니 근데 아 진짜 너무 훌륭해요. 포인트 포인트는 잘 살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우림 씨. 아 우리 프리셀라가 우리 B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준비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노래 두 곡을 좀 합쳐서 콜라보 네.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아 그래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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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엉덩이 흔들어 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날 믿고 날 따라 흔들어 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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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라이크랑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SS 노래 중에 하나를 정말 천상의 목소리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예. 오늘 이 바다편 또 여름 특집 아니겠어요? 네네. 굉장히 시원한 노래로 예. 저희 네 명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Just a feeling 느낀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Just be waiting 이젠 준비가 됐어 너를 내게 줘 바다 찾겠어 야 야 역시 명불허전 애들라이클랑 자 팬텀 싱어에서는 바다씨가 심사위원이었지만 히든 싱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냉정하게 좀 잘 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씨
바다 누나가 이렇게 소리 내는 길이 있어요. 오. 제가 성악적으로 보면 바닷길. 네, 예, 네, 그렇죠. 바닷길. 이렇게 바닷길. 아, 정답이에요. 바닷길이죠. 그렇죠. 귀 위쪽으로 살랑살랑살랑살랑 가거든요. 그 소리가. 네네. 대단히 전문적인 용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살랑살랑 가는 길이 있다고. 네. 본인만 아는 살랑살랑한 아, 바닷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랑살랑으로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쇼 뒤통수가 저리가 뒤통수가. 와. 브라보. 아, 영광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4번 분을 선배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선배님의 말씀하신 톤보다 네. 4번에 계신 분께서 예. 비강공명이 얇으시더라고요. 비강공명. 네, 비강공명. 네. 전문적이 전문적. 카운터 테너거든요. 네. 비강공명이 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비강공명은 비음과 비슷한 소리 색깔이죠. 코비. 코비. 네, 맞습니다. 아, 코비. 네. 강, 강. 강은, 강, 강. 강. 세훈아 이제 마이크 빼서. 작년보다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나아져서 잘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라디오입니다. 네. 아, 이번에 저 백지영 씨 편이라 너무나 좋았다고 그래요. 네 분 다. 네. 네, 너무. 어머. 네. 네, 너무. 어머. 목소리가. 뭐야. 베이스. 네, 베이스입니다. 잊지 말아요를 저희 네 명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아, 진짜요? 오! 오! 잊지 말아요. 좀 입술이 굳어버려서 날 하지 못했던 그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백지영을 찾아주세요. 와! 네. 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배음이 있는데 그 특성의 배음이 있어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들어봤는데 네. 저는 4번을 일단 백지영 선배님이 아니다라고 저는 눌렀거든요. 4번이 아니다. 저는 1번이 백지영 선배님이지 않을까. 백지영 씨가 1번에 있다고요? 저는 네. 아니 배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 통. 통. 예. 반갑습니다. 아. 네. 2005년도에 한 남자로 3사 대상 타실 때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어서 그때 라이브도 너무 많이 듣고 봤거든요. 어린이 합창단. 잘 보낸다, 잘 보내. 아,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떼아모르가 우리 김종국 씨 응원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한번 준비했다고 그래서. 왜 혼자만 온 거냐고 넌 어디 갔냐고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Thank you.
감사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하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엿한 레타르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예. 아, 진짜.